네, 아직까지 홍콩에서 네, 살고 있는 홍콩 광시장입니다. 여기는 홍콩의 침사추입니다. 잠깐 여기 쉬며 왔다가 얼마 전에 여기 아이폰 12가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침사추에 있는 저기 애플 매장에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 며칠 동안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비가 지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아예 여기 홍콩 시내에 마스크 팩토리, 예, 마스크 공장이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꽤 손님이 많아가지고 지금 줄을 서가지고 지금 제품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스크가 걸려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홍콩 시내에 예, 폐업한 가게도 많고요. 그리고 뭐 올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가게로 바뀐 곳이 많아가지고 되게 올 때마다 되게 조금 새로운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늘 아이폰 12를 구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새 좀 빈곤해가지고 예, 빈곤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삼성 노트 10 플러스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새로운 스마트폰 이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스펙이라든가 가격이 궁금해서 와봤고요. 그리고 홍콩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젊은 친구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같이 늙은 친구들은 이제 삼성 예, 제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홍콩 할머니들도 갤럭시 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맨날 전철 안에서 예,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예, 많이 보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센트럴 쪽에 있는 겁나게 아주 웅장한 거기 애플 매장을 가려고 했는데 잠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침사추 여기 예, 캔톤로드 쪽에 있는 여기 애플 매장에 지금 예,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직원이 겁나 친절합니다, 여기는. 지금 홍콩 시간 7시 5분이고요. 지금 조금 저녁 시간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제품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아이폰 12고요. 오른쪽이 이제 12 프로인데, 뭐, 디자인은 둘 다 되게 겁나 깔끔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뒷면에 이제 카메라가 예, 조금 이런 스타일로 왠지 예, 프로가 더 사진이 조금 더 잘할 것 같고요. 약간 그 삼성 S20 같은 그런 삘이 나는 예,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삼성 S20보다는 많이 쭉 카메라 부분이 돌출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4D는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그리고 의외로 아이패드 쪽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조베에서 나온 이런 저기 고릴라 포드라든가 이런 삼각대 같은 제품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스피커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치 제품들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차저 제품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팟 제품들 판매 중이고 이쪽에도 지금 뭐 USB 관련 케이블하고 이런 차저 제품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키보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게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진짜로 제품을 구매하려고 오신 분들 같아요. 뭐 다른 제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있고요. 온 김에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6인치고요. 이게 이제 가격대가
홍콩달러 18,999불이니까는 한 3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00만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한 6,700불 정도에 지금 판매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홍콩 젊은 계층들은 아이폰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영상 분량이 너무 짧아서 여기 펜톤로드 가는 뷰하고요, 여기 옆에 있는 그 빅토리아 하버에서 지금 날씨가 조금 비가 오긴 오는데 지금 야경은 되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레이저쇼 잠시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 잠깐 여기 H&M 매장이었는데 제가 남자라서 셔츠가 있는데 이게 149불인데 지금 두 벌을 사면은 199불이니까는 한 벌에 한 장에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와서 사야겠다. 남자 바지인데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고무줄 같은 재질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가격은 279불입니다. 홍콩달러. 늘 드는 생각이지만 집에 옷은 겁나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